괴마, 알겠습니까? 청풍이 취종님이라 맑은 바람이 저 대밭으로 분다, 대밭에 분다. 유현 대중은, 여기 모인 대중은, 탐토 건곤하고, 건곤을 생켰다, 뱉었다 하고, 호흡 태어하며 태어, 숨 한 번 들이쉬는데 태어공이 다더라고, 숨 한 번 내쉬는데 태어공이 나오고, 설동 풍내여 섣바닥은 한 번 동하면, 말 한마디 꺼내면, 바람과 우레가 동하는 것이요. 안개 1월이라 눈을 뜨면은 1월, 날과 달일더라. 이러한 대중이 여기 모였습니다. 일동 모두 합장하십시오. 원각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때에 거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말며, 망상경계에 주하여, 더 알라고 하지도 말며, 또 알 것이 없는 데서 진실을 참되고 싫다운 것을 참과 거짓을 가리지 말지니라. 이제 합장 내리십시오. 그래, 여기 모인 대중은 아까 그와 같이 건곤을 탐토하고 태허를 호흡하며 풍매를 모두 동하고 일월을 그래 눈을 뜨는 이런 대중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일체 때에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모든 망심을 또한 쉬어서 멸하려고도 하지 말며 망상경계에 주하여 더 분명히 또 알라고도 하지 말며 또 알라고도 하지 할 것이 없는 데서 그래 진실을 참되고 거짓 그것을 가리지 말지니라. 이것이 이런 모두 대중의 모두 수용하는 경계입니다. 거기에 대선사께서 소원을 하시기를 하여번 단단 단사경이요 능가건 첨첨 첨사춘이라나 우타이와 협조 비로다라 우아미 답을 아까 그 부처님 말씀에게 대해서 대해선사라고 하는 도인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을 그 법문을 뭐든지 평하신 것입니다. 하여번 단단 단사경이요 연잎사귀 여연꽃 거기 잎사귀를 말한 것입니다. 둥글고 둥글어서 둥글기가 거울 같고 둥근 거울과 같고 능각은 첨첨 첨삿더라 달팽이 뿔은 빼죽하고 빼죽해서 빼죽하기가 송골과 같더라 풍치유서 모구지요 바람이 저 좀 있으면 그 버드나무에 버들 가야지 버들 꽃입니다. 솜, 솜뭉태기 이것잖아요. 뭐 거길 바람이 쓱 부으니까는 모구주라 버들게 아지가 달아난다.
그걸 이름을 버들개아지라 그러죠. 그 버들 꽃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이 우타이와 협조비로다. 또 비가 와가지고서 그 배나무 꽃을 하얗게 그 배나무 꽃 핀 것을 그것을 비가 되게 때리니까 협조비라 흰나비가 날더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 도리를 잘 아시면은 그만 근본 삼하 삼동 안거를 갖다가 참으로 잘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고인의 오도헌 인연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옛날 모두 도인 조사스님네 모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깨친 그러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준 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준이라고 하는 스님이 처음에 깨치기 전입니다. 참선 한창 할 때에 취미 선사라고 하는 스님은 깨친 도인 스님이고 그래서 그 취미 선사에 가서 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하시 설해입니까? 여하시 조사 설해입니까? 이건 많이 아시고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달마 스님이 어짜 이렇게 동토의를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야하시 조사 서래옵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러운 뜻입니까? 하니까는 그 취미 스님 하는 말씀이 대무인시하여 행여도 허리라 사람 없는 때를 기다려가지고 내가 너를 향해서 일러주겠다. 그러니까는 그 영준 스님이 가만히 있어요. 이걸 양구라고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있더니 이제는 무인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다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취미 스님이 그 일러달라는 스님을 데리고 끌고서 이 앞에 대밭 있죠. 이런 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밭에 들어가가지고서 가만히 들어가서 아여 참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참 사람 없는데 단둘이 대밭을 들어갔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그 취미 스님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걸 요런 때 사람만 없으면 참 깨치는 것입니다. 근데 속에 사람이 많으면 깨치지 못하고 사람이 없으면 내라도 사람이 없으면 요 말에도 깨치는 수가 있어. 고인이나 이제 사람이나 똑같은 거니까는 불승은 똑같으니까요. 사람만 없으면 깨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 이제 일러주십시오. 그래 이제 그 취미 스님이 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대는 쳐다봐라 저렇게 길구나. 또 저 대는 너 봐라 저렇게 짧구나. 그러는 바람에 깨쳤습니다. 이렇게 깨치야 이렇게 쉽습니다. 한번 깨치면 그만 불법은 그만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깨쳐놓으면. 영원히 아주 그만 우리 중생계는 그만 벗어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법, 이런 법은 세상에 없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깨쳐놓으면 그만이라요. 나고 죽는 법도 없고, 이건 무슨 병고도 없는 것이고, 무슨 빈천, 무슨 부귀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지위도 없는 것이고 매할 것도 없는 것이고 고만입니다. 그대로 아주 몹시 잠들어 꿈끼다가서 탁 깬 것과 같이 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법입니다. 그래요. 부처님 법은 이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스님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봉하는 행자입니다. 오랫동안은 시봉하는 행자예요. 예, 오가 도림선사 밑에서 오랫동안 시봉을 해 있어요. 아, 예, 들어와가지고 자꾸, 예, 모두 일만 하게 되지. 그건 또 이제 혼자 있으니까는 밥 해드려야지, 빨래 해드려야지. 아, 이건 뭐, 당시 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좀, 참선해가지고 한번 깨치자고 들어왔는데. 아, 그래, 뭐, 1년 있어, 2태 있어, 뭐,
통제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날이나 똑같거든. 아니 어떻게 하면은 한번 내가 불법을 한번 깨쳐볼까. 이게 공부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불법을 깨쳐보는가. 그것도 아무것도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게 그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나 그저 자나 깨나 그저 뭐 스님 시킨 대로 이런 다 하니까는 매일 삼시로 밥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뭐 그저 스님 혼자 계신데 모시고 계신 별걸 다 하거든요. 이것이 조과라고도 그리고 오과라고도 저 더운 지방에서는 그 스님들이 이제 저 나무 위에 나무 밑에서도 앉아 공부를 하고 또 나무 위에도 올라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새가 집진데 새집같이 예, 그렇게 앉아 공부한다고 해서 오과라고 까마귀 집 또 새집 그래서 오과 선사는 도림 스님이에요. 도림 선사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래 그 밑에 시봉을 하는 이라요. 아 이건 뭐 메탈이 있어도 당최 뭐 언제나 이 불법을 좀 가르쳐줘 가지고 내가 불법을 한번 깨쳐볼까 아무 생각 없죠. 그 생각뿐이 일곱월쯤에 자나깨나 하더거든요. 어떤 것이 이 불법인가 이 불법을 한번 알아봤으면 이 불법의 대의라는 게 어떻게 된 것인가 들어오는 날부터 그게 아주 마음에 그게 공부래요. 그게 일념이 됐어. 그래 이제 하루는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냥 이대로 뭐 아무 뭐 깨치지도 못하고 불법도 모르고 그만 이렇게 늙어질 것 같다고 아 그만 가겠다 그러거든. 이제 너 어째 가려고 하냐. 아 지가 여기 들어올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고서 여기 들어올 때는 스님께 올 때는 아 내가 불법을 한번 배워서 깨치려고 했는데 아니 몇 해 동안 뭐 스님 시복만 해드리고 일만 하다 보니까는 어디에 불법을 어디 깨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디 좀 다른 선방이나 어디 그런 여러 개 수도하는 총님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조금 견디라. 여기도 불법은 있기는 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 불법을 좀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요? 가르쳐 줄 달라고 하니까는 아 옆에 뭐 이런 무슨 나발같이 부는 게 있었어. 이 초인종 모양으로 이제 어디 가면은 불러드리는 그거죠. 그게 그걸 쓱 들고서 이렇게 쓱 불었다고 말해. 쓱 부니까 아유 알았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다 됐습니다. 언제나 스님 모시고 있겠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만 다 됐다고 말입니다. 이 불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만 다 맞춰버렸어. 그만. 이젠 더 뭐 배우려고 할 것도 없고 깰 것도 없습니다. 뭐냐 그렇다 나도 그렇게 된 것이다. 별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불법이란 이렇게 쉽습니다. 그 오랫동안 행자 노릇만 잘하면 스님 내의 호를 잘하고 보호던 그런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또 그렇게 이제 그 배울 생각 또 한번 그렇게 깨칠 생각만 여유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한번 깨치고는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는 다 이건 세상 사람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하잖아요. 아니 저 법당에 있는 여모도 부처님은 흙으로 만들고 돌로 또 조각도 하고 또 그저 뭐 나무로 이렇게 조각하고 이게 뭐 어디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은 부처님이 계셨다는 대상으로 하긴 못했지만 근데 어떻게 부처님 해도 부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다 뭐도 일생을 뭐도 불교에 뭐도 중노릇도 하고 이렇게 뭐도 신앙 신자 노릇도 하고 그래도 확실히 모르는 게 부처 하나를 알자고 들었는데 부처 하나를 뭐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이건 의심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부처인가 좀 확실히 부처를 알아버려야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부처를 알았다고 하는 어디 손 들고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누가 부처를 갖다 확실히 알았는가? 부처를 갖다 확실히 아니가 이게 참 이거 썩어리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불법에 오래 있는데 참 그게 의심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 의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심도 났다 말았다 났다 이건 뭐 알면 모르는가 이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외골수로 들어가야 돼. 아이고, 어떤 게 참 대체 부처인가. 그 부처를, 참 부처를 한번 좀 알아봤으면. 자,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 이건 마음도 모르겠고. 또 성품이 자성이 부처라고 하니 자성도 모르고. 대체 부처, 부처 하는데 어떤 게 부처인가. 부처만 확실히 알면 그만입니다, 또. 불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팔만 내댕겨 저렇게 뭐 많아도 부처 하나 똑딱이 알면 아주 바로 알아버리면 그만이면 다 되면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그게 어쨌든가 그게 아주 일구월심에 어떻게 부처인가 한번 이게 그 자기는 참선인 줄도 모르고 이게 연불인 줄도 모르고 저건 이 부처 한 번을 알아놔야 뭘 하든지 하겠는데 뭘 배우기도 할 것이고 뭘 할 것인데 우선 모르는 게 하나 딱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게 참 부처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를 안 들으는 이게 의심이라 일구월심에 자나 깨나 아이고 참 어떤 게 부처인가 이랬음 이런 사람 원래 중국 사람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마조시 밑에 귀종선사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귀종선사라고 하는 큰 도인인 다지군 중동이라 눈이 이 눈 동자가 돌이라 중동이야. 부처님 관세음 부살 자는 다 중동이지 일반이 어디 중동이 됩니까? 동자가 돌이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아유 저런 저희는 아주 큰 도인이라고 중동 눈동자가 둘씩 뜨는 도인이라고. 그래 이 스님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송곳으로다 눈동자 하나를 확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왜 뻘겠거든. 아이고 저간 도인이라 눈 뻘건 도인이라 모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어제는 도인 소리는 자꾸 듣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 스님이 총림에서 말입니다. 여러 천명을 데리고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조실 스님으로 방장 스님으로 더 그래 계시는데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일생을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의심하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그래 찾아가지고서는 아 그래 이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꼭 믿겠느냐 무슨 말이든 말 떨어진 대로 네가 꼭 믿겠느냐. 아 스님 말을 우리끈 믿자고 엊그정 찾아왔지. 이 수철이 중국권은 그때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때 아 수철이 수말리를 스님을 지금 찾아뵈러 올 때야 의자 안 믿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꼭 내 말 네가 꼭 믿겠느냐? 꼭 믿겠습니다. 그래라. 아 그러면 한번 네가 다시 물어봐라. 그래 이제 전화 하고 어떤 게 부처입니까? 아무 생각 없지 그러니까 그것뿐이죠. 그 사람 묻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묻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사람이 없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뭐 마음에 별 사람이 다 많거든. 그러니까 뭐에 들어가질 않고 깨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아 이 사람은 뭐 참 뭐 어쨌든가 어떤 게 부처인가 이거 하나만 어쨌든가 딱 그 생각뿐이거든. 뭐라고 저 스님이 말이 떨어지는가. 말 떨어지는 건 어찌 부처로구나 이렇게 믿었다. 저 스님 말 한마디 떨어지는 건 그게 부처로구나 이렇게 아주 딱 서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갔습니까? 그렇게 또 돼야 돼가는데 그렇게 되자고 이제 뭐도 이런 뭐도 결제를 해가지고 구순한 거니 뭐도 구식일 뭐도 참선을 하는 거니 밤잠을 안 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제 그 사람 벌써 이 귀종 스님도 그걸 알고 있지. 그렇지 저 사람은 단참 그저 한마디에 저건 될 사람입니다. 단참에 그저 그는 뭘 어떻게 하든지 저건 뭐 두 번 해서 가르치는 이와 똑같아야 되는 법이요. 가르치는 이와 지금 묻는 이가 문답하는 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딱 들어가 맞는 거예요. 아니요. 이 열 이렇게 딱 들어가 맞듯이 양짝 손이 딱 들어가 맞잖습니까. 이렇게 맞듯이 똑같거든요. 맞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묻는 이나 또 대답할 사람이나 그렇게 탁 들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보니 한마디만 띄면 저거는 아주 그만 물어놓아가지고서 그만 금방 저건 될 거거든 그죠? 그만 그저 뭐든지 그저만 손가락만 하나 들어도 저건 될 거 그저 주장자로 한번 때려도 될 거 무엇이든 눈만 깜짝해도 될 거 그리고 그저 이렇게 하는데도 깨치고 저렇게 하는데도 깨치고 안 그럽니까? 눈 깜짝하는데도 깨치고 뭐를 하든지 그만 깨쳐지는 거거든. 그렇게 믿어져야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서로 믿는 게거든. 그게 서로 믿는 겁니다. 그게. 서로 딱 믿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이제 탁 써가지고서 아니 뭐 아주 참 아무 생각 없지 그럼 묻는 사람 딱 써가 합장을 딱 써가지고 막 저 스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건 그대로 부처다 여지없이 믿게 된 막 톡 들어가 믿게 된다 그게 믿는 거야 요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런 거 저런 거 이 모두 사량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말을 춤에 낸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미쳐 그래 못 미쳐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깨치지 못한 것입니다. 아 그래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서 그 생각뿐이거든. 하늘 그 사람은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눈에 뭐 보이질 않아. 어떤 게 부처인가 하는 이 생각뿐이야. 그게 일념이라는 거 아니야? 그 한 생각뿐이라는 거야. 단지 그 한 생각 된 것을 갖다 탁 쳐버려야 돼. 일념을 아주 없애버린 거래 일념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대답하니도 역시 그렇거든. 아, 그래서 보니까는 다 됐거든. 어쨌든 간 이제 너는 됐다. 하고서 그래. 에이, 내가 부처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그러면 단체먹으면. 그러면 단체먹으면 그대로 믿었거든. 네 부처는데 딱 믿어버렸으면 그죠. 딱 믿는다. 네가 부처다. 하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어? 그럼 어떻게 보림을 하겠습니까? 그 깨쳤으니까 하는 소리 내가 부처님과 그 부처님을 그 내가 부처 내 부처를 어떻게 그거를 가령 시봉을 해간다든지 챙겨간다든지 어? 어떻게 그 부처님을 참 지탕해간다든지 모셔간다든지 그걸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어떻게 보호를 해간다든지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이래 제안은 이래 제안하면 한 티라도 조그만한 한 티라도 눈에 들어갈 것 같으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이래 제안하면 공안 안타니라 아주 뒷말이 여지없이 된 겁니다. 그 말 들었더니 엄마 예배하고 나가버려서 그대로 그저 일생 동안만 그냥 그건 고만이니까요. 불법은 이래 그냥 한번 그렇게 깨치면 고만이라요. 그 부처님도 그렇게 기은명성호도 한번 깨쳐가지고 어디 두 번 깨쳤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또 부처님이 어디 또 깨친 뒤에 또 어디 공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대로 당신 깨친 그대로 나와서 중생에게 가르쳐준 것이지 불법은 그렇습니다 바로만 깨쳐버리면 응? 아니 보험사 한번 턱 들어오면 그만이지 뭐 다시 무슨 딴 보험사를 어디 찾으려고 할 거 있어? 보험사에게 턱 들어왔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 이래 제안하냐 한 티라 눈은 안 그럽니까 눈에는 뭐든지 들어가게 되면 괜히 허공에 무슨 꽃이 베고 뭐든 울긋불긋 빈다 그래 저 불도 둘씩으로 밤으로 베고 어? 눈뼈 있는 사람이 안 그래요 눈뼈 있는 사람은 뭐든지 바로 베질 않거든 그와 같이 눈에 뭐 눈에는 뭐든지 예 그리고 금소리 숙이나 나간직 병이라 금싸래기가 금이 그렇게 좋은 거지만 눈에만 들어가면 그것도 병이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눈은 아주 아무것도 없어야만 옳게 바로 잘 되는 게거든. 그러니 한 티라도 눈에만 떨어지면 들어가면은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괜히 이것도 비고 저것도 비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허공에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뒷말이 아주 뒷말이 참 잘 된 것입니다. 그냥만 그 딱 그대로 그만 뒤에도만 여지없이 그대로만 예, 참. 자기 부처를 갖다가 그대로만 그래 잘 보림을 해서 보호를 해 간 것입니다. 그 이제 불러보니 이런 거래. 딴 거 아닙니다. 이거 괜히 뭐 해가지고서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쉬웁습니다. 그니 이거는 무슨 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 무슨 장소가 있는 거, 처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 뭐 승려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남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딱 그만 이제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만 이렇게 이제 깨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한 번만 해놓으면 그만이니까는 뭐 무량겁이니 무슨 삼세니 미래니 그게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어디 그게 있을게요? 뭐 앞으로 뭐 맨 억설년이 지나가면서 미력불이 뭐지 출애하니 출세하니 뭐 그게 어디 있을까 되게 있어 그 다음 미연 중생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번 이렇게 되면은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불법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요 모르면은
불법것이 어려운 것이 없고 또 불법것이 많은 것이 없고 뭐든지 아주 복잡한 것이 없고 그런다. 모르면은 불법것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불법이 들으면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불법 속이. 차라리 불법 모를 때는 괜찮았지만 불법이 들으면 참 고통이 많고 복잡하고 더 아주 뭐 생각이 우리의 망상을 제한다니 망상이 더 많고 더 여러 가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깨쳐놓으면 그만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러니 이렇게 세상에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삼천년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참 미래제가 다 해도 없어지지 않을 거. 이건 뭐 이 우주 천지 우주 만상 삼나가 다 참 모두 대삼재가 일어나서 다 불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건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암만 불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건 없어질 수가 없네. 없어질 수가 있으면 없어지면 뭐 있게. 이렇게 조금 깨치는 법을 이것은 뭐 누구나 누가 무슨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나 우리나 남자나 여자나 그저 뭐 똑같은 것이니 아주 통일이 그대로 통일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니 털끝만 치도 맥힘이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좋은 법이 그냥 깨치는 건 그냥 통일이야. 아무리 무슨 부처님 애미탑을 뭐 무슨 서가모니 불, 미륵존 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야 그인 안 해놨고 그냥 통일인데 뭐 조금도 무슨 어디 예, 계급이 있으며 차별이 있으며 어디 맥힘이 있겠습니까? 그니 이런 법이 어디 있을 리가 있다. 이건 도저히 없는 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도 교회 별전이다 그래. 팔만 대장경 말씀한 것이 그건 아니야. 그 밖에 그래. 교밖에 별전이라. 별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팔만 대장경 법문은 그거 하기 위해 끌어들이긴 것만 한 것이지. 자꾸 끌어들이느라고. 네가 죄 짓지 말고 자꾸 이리 들어오느라. 이것이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리는 교회 별진이 아니라 불교의 것도 아니야. 다른 교회의 것도 아니야. 교가 거긴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교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 도리는. 뭐 교는 뭐 하는 게요. 어디 교가 무슨 관계 있으면. 그래서 교 밖이라고 그랬거든. 응? 교 밖에 별 달리긴 전하는 게라고 말이야. 그러니 이러한 좋은 법을 갖다가서 우리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쨌든지 이걸 한번 금생에 이렇게 만난 김에 한번 이렇게 이제 다 깨쳐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옛날 어른들도 당신 내가 깨쳐가지고 다 뒷사람을 깨치기 위해서 이런 법무사 같은 큰 절도 이렇게 지어놓고 무슨 통도산이 해인산이 절 지어놓고 딴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이걸 깨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여 모인 사람은 어서 이걸 급속히 이걸 깨쳐놔야만 일을 갖다가서 이제 다 마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나저나 그저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결제니 해제니 뭐든 이런 문제가 있어 하게 되니까는 이제 해제에 대한 무엇을 말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참 조주 스님 계시는 이런 선방에서 해제를 했다고서 해제하면 또 나가서 이제 모두 이제 유람도 하고 이제 두타라고 이제 다니면서 모두 구경도 하고 어디가 또한 선지식도 찾아서 모두 법도 묻고 중생도 또 교화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해제를 모두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 그래 해제를 하고서 이제 간다고 인사를 가서 하니까는 그 조주 스님 도인이 하는 말씀이 네가 그래 가려고 하면은 유불처에도 부득주하고 부처가 있는 곳에도 주어지를 말고 부처님 있는 곳에 우린 부처님만 있다면 촉서 그저 가 예불도 하고 뭐 막 그저 기도 불공 하려고 하지 않는 근데 거기도 주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또 무불처에는 급주가 부처님 없는 곳에 가서 퍼뜩 지나가야 된다. 얼른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 쓱 지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네가 그릇까지를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법문했단 말이에요. 그릇까지를 말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묻기를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만 바로 가겠습니까? 그 물을 만하잖아요. 그릇까지를 말라 했으면 그 어떻게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까? 하니까는
대답이 뭐라고 하니, 저기양화 저기양으로구나. 니가 버들, 아까 버들 깨아지라는 소리야. 니가 버들 깨아지를 따고 버들 깨아지를 따는구나 하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알아야 가더라도 이제 참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딜 나가더라도.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명천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남명천스님이 공부를 하다가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옳지, 그 조주스님의 그 법문한 것을 내가 알았구나 하고, 알아주고서 자기가 이제 또 이게, 평을 한 것입니다. 절단상관, 과자의 상관을 갖다가서 끊어버리고, 상관, 상관이라고 하면 관문이라는 딱 막아놓은 거지. 딱 닫아놓은 거지. 딱 닫아놓은 것입니다. 관문을 갖다가 막 열어 제키고, 부숴버리고, 오관 참장 관원장 하듯이, 의자등에 관문을, 새 관문을 갖다가서 막 부숴버리고, 희지 과자희라 거기 그 관문 밖에 쓱 나가는 자가 드물다는, 드물다는 그 소리입니다. 양화적처를 하인 고리요, 그 버들 곳을 딴다고 하는 그 곳을 수인 견일이요, 누가 그 곳을 알아내겠는고? 그거 인봉의 수회 범전기로다 칼날을 임해가지고 누가 그 전기를, 전기는 온당한 기틀, 아주 그 그러한 용기입니다. 그래요, 대기. 대기대요. 그것을 누가 알아내리요. 풍속만천 사설비로다. 그저 바람이, 바람에 불려가지고 하늘에 가득히 그 버들게하지, 그걸 버들 곳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만 이거 다 시원찮은 소리로 끝에 가서 이렇게 저 눈같이 모두 날아간다고 이제 이렇게, 남명천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또, 이제 우리 대중은 삼동네 구순간을 이제 고인네 이제 한 부처님 말씀, 이제 고인네 말씀 해서 또 이 우리 말도 좀 해야 되거든. 이건 다 스님네가 잘 아시는 바. 많이 또 법담도 이건 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암두 스님의 마루끼라고 하는 것인데,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다 도인입니다. 덕산 스님, 암두 스님은 덕산 스님의 제자. 그래, 이제 하루는 고향 때가 돼가지고, 고향 때가 되면은 여기 치고 안 그래요? 쇠 치고 벌써 북을 치고, 그러면은 그만 발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고향을 하게 되거든요. 모이라고. 그래, 이제 그 덕산 스님이 조세 스님이에요. 그래, 발대를 가지고서 큰 방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누가 옆에 있다 하는 말이, 아, 스님, 아직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그 바리떼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당신 나온 대로 덜어 들어가도 안 했다고 하니까, 아직 치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그만 덜어 당신 계시는 조실방으로 쏙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어떤 그 중에 대중이 누가 가지고 그 제자 되는 암도 스님이, 그래도 도인이, 큰 도인이래요. 그 암도 스님한테 가서 물으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그 큰 스님이 그 마루길을 잘 짐작을 못 하셨구나. 마루길을 미처 다 답을 못 했구나 하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암두의 마루길인가? 암두 스님은 그런 그 마루길을 그 어떻게 잃는 것이 될고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시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걸로 모두 시험을 봐요. 참선을 잘하고 못한 거 시험 보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 암두 스님은 마루끼를 알았으니까. 그래, 이제 그 암두 스님이 그, 저 암두 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덕산 스님한테 가서. 아이고, 스님이, 그 암두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 마루끼를 갖다가서, 마루끼는 끝에 이르는 말입니다. 끝에 그 마루끼를 갖다가서 미처 짐작을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내가 한번 물어봐야 갔다고. 그래, 이제 암두 스님을 만났거든요. 그 제자지. 그 자네가 날 가지고 뭐 마루끼를 잘 몰랐다고. 그래, 귀에 떴다고 미라고 한마디 딱 하니, 아유, 그러네. 참 내가 실수를 했네. 그래, 이제 그 뒤에는, 아, 참 더 법문하는 게 훌륭하고,
그래서 그 암도스님을 참 이 덕산스님이 인재는 아주 막 천하에 횡행할 만하다. 그때 도인이 많이네. 그런데 아직 그 수명이 3년 되는 것이 3년이면 돌아가겠다. 그게 그저 알아서 자기 법사 스님이 3년만 되면 그것이 유감이다. 인재는 한참 말할 수 없는 도인이 되는데 덕산스님이 근데 3년 겨우 사는 것이 유감이다. 근데 3년 만에 참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 그 뒤로는 법문하는 게 월등하거든. 더 그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가 이제 그거야. 그 암두스님이 덕산스님은 귀에다 한마디 조금 그저 조금 무저 혹 불었는지 그전에 했는데 아유 이걸 뭐다 알아채버렸다. 예, 그러니 그저 조금 하면 또 맞아 툭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이런 도인네들도 이렇습니다. 암만 큰 도인도 또 제자들한테도 맥히는 수가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건 쉽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같이 터면 그저만 탁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여기 비군이 모두 대중이 비군이 대중이 여기 법무사인 비군이 대중이 참 열례로 아주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소문났습니다. 대승암 그 참 만성 노장님이 들어온 뒤로는 비군이 대중이 아주 철철히 들어와서 아주 동화 양하는 거에 참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참 잘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도 모이고 이것도 이제 비군이 설도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많이 듣고 또 이거 대답도 허리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오늘 해제법문이니까 허겨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산 비군이가 있었는데 그게 깨쳤다고 하거든. 그래서 관계스님이 가가지고서 말산이라고 한지 어떤 것이 말산이냐 끝말자 모의산자 어떤 것이 말산이냐 그랬거든. 그래 그 비군이가 청나서 불로저입니다. 이마가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떤 것이 말산입니까 묻는데 끝말자 모의산자 이마가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불로저입니다. 그걸 아주 대답을 잘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것을 알아버리면 이 비군이 이 요연 비군이와 그런 같이 또 깨친 것이죠. 자 이런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보살님네 또 우리 한번 해보죠. 보살님네 이런 걸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주근간이라고 30년 여참 우리 대중은 이 학인 대중 아침에 꼭 예불어 가서 금강경 함생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근간이라고 하는 스님이 예, 참근 강사 스님으로서도 금강경을 아마 퍽 독송했던 분이야. 30년을 금강경 독송한다고 호가 죽은 거 아니야? 선주, 덕산 선주 스님인데, 예, 끝자만 따라가지고 죽은 강, 옛날에부터 끝자를 따라서 무슨 대사, 주대사 하고 뭐든 그랬거든. 이건 금강경 많이 읽는다고, 죽은 강. 저, 외정 때, 금강산 마하연에서, 거기서 수자 하나가 그렇게 금강경을 잘 읽은 지가 있어. 이건 그저 고양주 채공 이런 거 의 바깥 행자 일만 자꾸 하는데 그런 수자인데 그저 길을 가나 뭐 재전을 뭐 일을 하나 그저 고양주를 하나 채공 노 금강경을 왜? 그래서 호가 수벌이 존재야. 그 수자를 가지고 수벌 금강경 맨 수벌이 아니야? 아이고 저 수벌 호가 자기 이름은 영 모르지 수벌이 존재가 이름이 되어버렸어. 그 여태 살았는가 몰라. 그같이 이 주금강 스님도 금강경을 참 많이 읽었던가 봐. 30년이나 아마 금강경을 읽었던 말도 있던. 그래서 호가 주금강이야. 근데 이 스님이 금강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뭐 주해도 내고 해서 아 이거 불법을 그만 자기가 다 알아버렸지. 주금강 그 스님 뱃속에 불법이 꽉 차가지고 있지. 이만하면 불법이 고만이다. 아 근데 남방에는 말 들으니까 아 즉진신 견성성불이라 이런 걸 한단 말이 있거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가지고 단참 입지성불이야.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부처님이 그저 팔만대장에 다 사마성직업을 닦아가지고서 응? 차차로 성문연각 보살 이렇게 뭐 닦아 올라가서 과를 증해서 불이 되는 법인데 그 입지성불이라는 게 이게 당시에 이런 외도가 어딨단 말이야. 가서 한번 이제 방배를 한번 좀 응? 두드려 패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래 가다가서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돼서 이제 점심 요기를 좀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노파가
늙은 할머니가 무엇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볼을 하나 덮어놓고 길게 앉았거든. 아, 그게 뭡니까? 이게 떡이요. 그 떡은 뭐, 이게 팔라고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가 사먹는 떡이요. 그러면 내가 좀 점심 요기를 할라오. 그러니 내가 점심 요기를 할 테니 떡을 좀 파시오. 그랬거든요. 그렇소. 그러면 스님 그 짊어진 건 뭐요? 예, 이건 금강경이요. 그럽니까? 그럼 내 금강경 하나를 물 것입니다. 이거 대답만 하면 살 거 없어. 떡째 다 그릇째 가져가시오. 다, 아, 딱 좋아서 있으면. 아, 그러라고. 그럼 금강경이야? 뭐 내가 뭐 모를 것이 없어. 그거 한번 물어보라고. 그 금강경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의 마음도, 지나간 마음도 아예 얻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는 그 소리죠. 또 현재심도 불가, 지금 마음도, 마음이라고 이제 어떻게 마음인지 알아? 알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미래의 마음도 알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삼세심을 도불가득이라, 삼세의 마음을 통히 가히 알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그건 아주, 금강경 본문에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즉설이야. 부처님이 말씀이야.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삼세의 마음을 갖다가 다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점심이라고 한 것이 뭐 책이 잡혔단 말이야. 점심이라고 하네. 낮에 밥 먹는 거. 그 스님은 어디다 대고 점심을 하겠어? 어떤 마음에서 대고 점을 친다는 그 말이오. 어디 한번 일러보시오. 아, 이런 저걸 일러야 떡을 그릇째 준다고 했는데 배는 고픈데. 아,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만 그저 그만 그대로 그만 가버렸지. 아무 말도 안 하고만 딱 가버렸던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건 늙은 떡장수 할머니, 떡장수 할머니만이야 못할 리가 있어. 보살님네 한번 일러보십시오. 여긴 모두 수십 년 큰 스님 때부터 다니는 참선도 하신 어른 모두 많이 계시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떡장수 할머니만큼에게 못 일까다요. 한번 일러보십시오.